최근 세종의 다리 두 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 전해드렸는데요. 빙판길에 안개가 껴서 사고 우려도 높았지만 꼼꼼히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시 이를 알리는 도로 안내 전광판이 반년 넘게 꺼져 있었고 해당 지역에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도 없어서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불과 1시간 간격으로 세종시 세종동 다리 두 곳에서 차량 40대 가까이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람찬교를 달리던 운전자들은 위험을 알리는 사전 안내나 교량 운행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통과 도로, 기상 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전광 표지판이 꺼져 있었기 때문인데 작동을 안 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사고가 난 아람찬교입니다. 도로 상황을 안내하는 전광판은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날씨와 도로 상황 등의 정보가 전광 표지판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지만 정작 표지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세종시에 뭐 진작 넘어갔어야 될 교량인데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받으셔가지고 교량은 LH에 계속 관리하시다 보니까 LH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 부담이 계속 나오니까 제설 작업을 놓고도 우왕좌왕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세종시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 오전 금빛노을교는 LH 소관이라며 LH로 제설 작업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 이런 부분도 섞여 있고 결빙 위험이 있어 자동 염수 분사 장치가 설치된 세종 지역 내 도로와 교량 등은 모두 18곳. 하지만 이 중 금강을 지나는 교량에는 단 두 곳만 설치돼 있고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교량에는 관련 시설이 아예 없었습니다. 특히 첨단 인공지능 도로관리 시스템 기업을 유치하고도 정작 도시관리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이 끊어지면서 전혀 시가 이제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지원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걸 좀 찾아보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시스템은 세종시가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